네, 따뜻한 한 끼에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셰프의 선물, 나의 두 발이 되어준 아내.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반가운 가을. 흐르는 강물을 따라서요, 도착한 곳은 경북 김천의 한 마을입니다. 오, 한땀한 땀. 감동의 손편지가 도착했는데요. 와, 정성스럽게 편지를. 안녕하세요. 여섯시내 고향 재밌게 보고 있는 시청자 최성원이라고 합니다. 고생고생하며 살았는데 한 번도 생일을 챙겨주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제가 당뇨 합병증으로 보행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곧 있을 아내의 생일에 셰프님의 손을 빌어 생일에 맛있게 먹이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네, 가슴 뭉클한 사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조금 많이 쉬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가 최선원 씨 댁인가요? 예, 예. 아, 그러세요? 네. 아까 셰프님 오셨어. 셰프님, 들어오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해서 사연 신청하시게 되셨어요?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한 번도 생일을 챙겨주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죽을 나이가 되니까 이제 한 번이라도 한번 챙겨주려고. 평소에 어머님한테 미안한 게 많으셨나 봐요. 아유, 지금 결혼한 지가 한 60년 가까이 되는데, 네. 이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마음은 뻔하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올해 죽을지, 내년 죽을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심장, 사기 말이라. 네, 당뇨 합병증으로 몸몸이 부어오른 데다가요, 소변 주머니까지 차게 되면서 거동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귀찮아도 좀 있나? 일어나가 전동차 타고. 고단한 일상을 견뎌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가요, 바로 아내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씻고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요, 옆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는 아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겠죠. 이것도 잘 안 발랐는데 엄청 바르네. 당신 이쁘네. 잘생겼네.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잘 돌봐주세요. 아니에요. 밥맛도요. 뭐 들을 밥 먹을 밥 들여나가고. 내 일이 바빠 죽겠는데. 시집 와가지고는 없어가지고 쌀한지 사놓으면 연탄 사야지. 연탄 사고 나면 쌀 사야지. 그러다 보니 그 큰애 나가지고 돈도 못 지내고. 애가 그 창자가 꼬인 걸 가지고 그걸 모르고 병원에 한 못 들고 가서 뭐 그래서 죽어버렸다. 막노도 하루 벌어 오면은 그걸 가지고 연탄 사고 쌀 사고 생활했지. 뭐 그때가 참 애들 키울 때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배고픈 것보다는 낫어요. 진짜 배고픈 거는 서름 그 이상 있어. 네, 단칸방에서 시작한 부부의 단촐한 신혼생활. 어머니를 모시고 자식들 키우느라요, 부부는 서로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는 남편 대신 어머니는 매일같이 부지런히 밭으로 향하는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저 풀밭으로 갈라고 거예요. 풀이요? 예. 근데 힘드실 텐데 예초기 같은 거 없으세요? 기계. 아, 작가님 그런데 서프님 이거 낯선만 있어도 잘 하신다 그러시는데. 작가님이요? 예. 아니, 낯을 잘하는 건 어떻게 하셨죠? 낯을 잘 잡으셨구나요. 와, 어머니 여기가 깨밭이세요? 예. 깨밭인지 풀밭인지 모르겠어요. 야, 풍성하게 잘 많이 자랐어요. 내가 봐도 참 대단한. 네, 밭일은 거두는 일손이 있어서요. 어머니도 힘을 내보시는데요. 낯질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팔이 안 좋으세요? 네, 팔이 아파요. 뭐 등록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네네. 팔을 때 그때 바뀌고 약 먹어도 약 먹을 때 그때 바뀌고 그래요. 제가 오늘은 좀 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만 들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낫 하면 또 최낫 아닙니까? 네, 역시 낫과자는 찰떡궁합인가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요, 가을 햇빛을 너무 얕았나 봐요. 와. 정말 뜨겁더라고요. 와, 아, 머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대단하세요. 잡초가 반이던 어머니의 깨밭 다 정리해드리고 왔습니다. 정말 일이 많았겠어요. 야, 이러고 어머니 이때까지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야, 지금 일이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네? 예? 어, 어머니. 아이고, 아니지, 큰일 나지. 그렇게 내려 커가지고 깨는 걸 부리셔. 아이고, 아이고. 아직도 한 것도 아닌데.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얘가 우리 고등밭이거든요. 아, 네. 예, 근데 밑에 일손이 없어가지고 못 닿지만은 막 새들이 이래 다 뜯어 먹었잖아요, 이게. 어머, 지금 참았는데 신기하다.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어, 자, 반격해오는 단단한 호두들. 아이고, 어우, 정말 아이고, 아팠습니다. 이야, 정신이요? 번쩍났어요, 아주. 아, 진짜, 어우! 아이고, 좀. 아, 진짜 맛있어요. 김장 땄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주워 담은 호두는요, 청피를 모두 벗겨서 깨끗이 씻어 말려주면 되는데요. 호두를 보니까요, 가을이 다가온 게 더 실감이 났습니다. 자, 자식들을 챙겨다 줄 생각에 분주하게 어머니는 움직이고 계시죠. 자, 홀로 일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아버님은요,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아유, 무슨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가서 뭐 도와주지도 못하고 맨날 집에 앉아서 이래 저 창문이를 내다보고 앉았는데 너무 안타깝죠. 네, 전하지 못한 마음을 담아서요. 요리로 전하는 일이 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날 정성을 가득 담은 재료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아, 뭘 이렇게 큰 거를. 짜자잔. 자, 바로 메로입니다. 처음 봤어요. 아, 대단하네. 이거. 아, 진짜. 이렇게 큰 거 처음 보니까. 예. 저 이제 카메라가 촬영해 놓자고. 예, 알았어요. 네, 쉽게 접할 수 없는 메로가 어떤 근사한 요리가 될지 기대되시죠? 자, 여기에 신선한 채소와 소고기를 더해서요. 특별한 생일상을 차려보도록 합니다. 와. 자, 먼저 메로부터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거대하죠? 어우, 힘들었습니다. 자, 메로는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요,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몇 덩이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바다의 한우라고도 불린답니다. 밤 스테이크를 하면 느끼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된장에 살짝 절이는 메로 된장구이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로를 된장에 이렇게 절이면요, 삼투압이 일어나서 메로에 있는 수분도 빠지고요, 불필요한 지방도 좀 빠지고요, 아주 담백하면서 간도 배어 있기 때문에요, 질리지 않고 부드럽게 오래 많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된장에 절인 메로를 팬에 노릇하게 구워서요, 된장 소스, 구운 채소와 곁들이면요. 이야. 자, 입맛도 사라졌고 건강도 책임지는
메로 된장구입니다. 우선 눈이 즐겁네요. 자, 이번에는 불고기를 좋아하신다는 아버님을 위해서요 만든 메로 불고기입니다. 자, 먼저 메로에 소금을 뿌려서 밑간을 하고요. 자, 메로에 이렇게 불고기 양념을 직접 발라서 토치로 한번 구워주면서 육즙을 살짝 가둬주면 메로 불고기 맛이 더 한층 끌어오릅니다. 자, 살짝 구운 메로를 라이스 페이퍼에 감싸가지고요. 기름 두른 팬에 한 번 더 바삭하게 구워준다며요. 이거 특이하다. 자, 소불고기 위에 올려주면요. 육지와 바다의 절묘한 만남, 메로 불고기가 완성됐습니다. 자, 초밥 위에 달걀 노른자를 갈아 덮어주고요. 새우와 오이로 장식을 해서요.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케이크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로 하면 빠질 수 없는 짭조름한 메로 간장조림도요, 완성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나오세요. 와, 뭐 이렇게 많이 치르셨어요? 아유, 맛있어요. 음식 아니고 예술이라고. 음식이에요. 어머니 생신 지내셨는데 그래도 아쉬워서 아버님이 부탁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케이크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케이크이네요. 아주 최고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오. 아이고, 고생 많았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장을 살짝 찍어서. 네, 간장 찍어 먹는 케이크 맛 궁금하시죠? 맛있습니다. 맛있죠? 네. 어머니한테 먹어봐. 어머니, 궁금하신가 보다. 네, 아버님도 입맛에 과연 어떨까요? 생일 처음이라는 음식 먹어보니까 만족해하시겠습니다. 어제 삶이 불안했네. 메로로 된장구이 해봤습니다. 부들부들해서 맛있을 거예요. 아버님도 같이 드세요. 예. 당신 덕분에 오늘 내가 호강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당신 이거 많이 잡숫고 더 건강하시라고 이제. 아이고, 이제 죽을 나이에 건강한 뭐예요? 그래, 좀 더 살아야지. 좀 더 살아야지. 못 보지. 아이고. 네. 서로를 위하는 부부의 진심이 느껴져서요. 절로 가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지금처럼 앞으로도 쭉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